자, 이번 게임은 고전 게임, 뭐 슬럽 메탈 슬러그 블러드 뭐 이런 거죠. 가보도록 하죠. 자, 메탈 슬러그 4인데요. 일단 좀 볼까요? 이 게임은 총을 쓰고 좀 귀여운 캐릭터가 예 자연스럽게 춤추면서 뭐 이것저것 예횡 스크롤 방식으로 좀잘 피하고 예, 그런 게임이죠. 저 일단 예뭐좀 개그스러움이 많이 묻어있는 게임이기도 해요. 그래서 쪽으로 가야 돼. 그래, 같이 가자. 미션 2 스타트. 이 게임의 추억이라곤 이 게임 할때 뒤에서 참 많이 구경했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예뭐그 이거 뭐 메탈 스크 4가 아니라 몇 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게임 할때 뒤에서 참 많이 구경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조금 있는 게임이라 100원 갖고 예 이게 끝판 가는 사람들은 정말 예 굉장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죠. 나 같은 경우는 무한 코인을 믿고 예 진행을 했습니다. 야, 그리고 이거 쌍권총이구나. 예, 횡스크롤인데 비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, 모션이 예 가능하죠. 딱 봐도. 자, 피터. 예, 또 재밌는 게 변신, 좀비가 나오는 데서, 예, 좀비한테 저거 이상한 거 맞으면 좀비가 되고요. 폭탄이 그냥, 예, 포를 그냥, 예, 토를, 예, 장에서부터 끌어오는 거지, 겁나게, 예, 강력한 토를 보여주세요. 재밌어요. 예, 막 이러잖아. 아, 이제 약 먹고 거지게 됐네. 뭐, 어쨌든. 예, 굉장히 개그스러움이 묻어나 있는 게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점수를 주자면요. 재밌게 했습니다. 예, 뭐 시간 때우기 정말 나쁘지 않은 게임이에요. 네, 예. 8점 1점 드리고요. 시청자는 없었습니다. 참고로 한 3명 있었나? 2명 있었나? 예, 많은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하는지 좀 보려고 하겠지만 나같이 뭐 동전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인데 뭐. 자, 어쨌든 8점 2점이 아니라 7점 2점. 잘못 말했네요. 예, 7점 2점 될 거예요. 총합 15점 3점이 되겠네요.